근데 그게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입고. 근데 어. 나는 지금 힌트만 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올몰을 놓은 게 현대 교인들 주변에 엄청나게 많다 그 말이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요 돈 때문에 또 문제가 아 글쎄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이게 이제 돈이라면 옆에... 아주 그냥 뭐 죄를 짓는 걸 아주 그냥 밥 먹듯이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디모데 전서가님은 돈을 탐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드라고 했잖아요. 네. 돈을 탐하는 일만하게 뿌드라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그게 지금 응해라고 있어요. 네. 지금 얼마나 흥청망청해. 그렇죠. 아주 그냥 돈이 그렇죠. 지금 그래서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요. 네. 전부 다 예수 믿는 것도 돈 잘 벌려고 예수 믿는 거라면서. 그래서 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정 입에 되는 게 뭐냐고. 내가 그래서 이 성경을 자꾸만 장로들도 성경을 가지고 자꾸만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지금 현재 지금 되어져 가는 거하고 자꾸만 비교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 그런 게 없어요. 성경 자체를 안 읽어지고 핸드폰은 그냥 하루 종일 떠나도 저 가지고 있어도 그치. 성경은 이제 한물 간 걸로 돼버렸어요. 저기서 황학동 교육실에 가면요. 아, 예. 그 전에는 중고 성경이 얼마 안 나왔어요. 아~ 지금은 성경이 3,000이 같이 나와요. 그래요. 응. 왜 나오겠어요? 안 보니까. 지금 이제 저기 저 성경을 안 보고 성경 이제 예수 믿다가도 믿음 시대. 그런데 이사 가잖아요. 성경을 버리고 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페이지 주는 사람들이 갖고서 이제 그런 데 가다가 또 골라다가 이제 할 만한 것이 그런 데를 하는 거예요. 번책방으로 성경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 어느 때는 다 예수 믿겠다고 보는 그렇죠. 비싸요 또 성경도 그걸 네. 사가지고 보지도 않고 다 버려. 그러니 그게 누구 손에서 좀 떠났구나 그런 생각을 건드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런 건 제가 힌트만 준 거예요. 그런 네. 식으로다가 네. 저기 저 내가 흔히 말하지만요 이 세상에 좋아하는 거는 이 세대를 본받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지금 아 정말 너무너무 내가 저 세계도 있지만 우리 운동학에서 권사 집사 언니는 권사고 동생은 집사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저기 운동학에 이제 저 놀러와서 이제 막걸리 맥주 2병 소주를 2병인가 3병 사왔어. 여기 나보고 먹으래 그랬다. 아이 장로가 무슨 술놈이다. 아이 우리 교회장님도 잘 먹는다. 그래서 거기서 깜짝 놀랬다니까요. 우리 교회 장로이 잘 먹는다는 건 대놓고 먹는다는 거야. 그럼 목사도 먹으래. 목사도 먹는데 그러니까 이게 개판이 해버린 거야. 개판. 자 거룩한 성도의 판이 술판을 부르고 개판을 보내서 옛날 말도요 추세기라는 게 있어요. 추세. 그렇죠, 그렇죠. 술이 들어가면 색이 따라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색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가 목사가 술이 얼거러운데 그것도 보세요. 술 먹으면 혼자 안 먹잖아요. 그렇죠. 술 잘 먹는 세상 친구들을 가잖아요. 혼자 예수 믿는다고 해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때 그냥 속을 내 마음 아시겠지. 아시긴 뭘 아셔. 그걸 보시는 거야. 내가 지금 나를 부인하고 있느냐. 응? 신앙으로 나를 시인하고 있느냐 부인하고 있는데 아이 내 마음 아시겠지요. 그래서 꾹꾹 먹으면 그 부인하는 거지 행위로다가 그게 아무리 회개한들 뭐래 그 다음에 가서면 우리 회개하면 그걸 한 번씩 고쳐가는 거지 다시 거기다 뒷빠지려는 건 아니거든. 가늠한 여자 보고도 다시 죄짓지 말라고 그랬지. 너 또 가서 죄 져라 내가 용서해줄게 그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장로가 가르친 입장에는 이 목사 장로가 물이 흐르니까 밑에 교인들은 아예 볼 것도 없어. 이게 뭐 구원받고 그게 아니라 그저 세상에 잘 사는 게 구원이고 그저 세상에서 그저 땅땅거리고 사는 게 이게 천국이라니까요. 천국은 이제 죽어봐야 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식이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서는 보지 못하는 실상인데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실제 보는 것처럼 믿고 가는 게 그 신앙인데 아 그건 봐야지 죽어봐야지 그게 신앙이 아니지 그거는 그거라도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혹이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옆에 우리가 잘 가는 곳에 아까도 했죠 그렇게
믿지 않는 여자하고 잘 만나면 그게 길이야. 그러면 마귀가 어 그래 알았어. 그 옆에서 올무를라. 올무는 거 아시오? 알죠. 덫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 올무를 어디다 놔요? 아무 데나 막나요? 안 보이는 싹 놓죠. 그래, 아무 데나 놓는데 네. 아직 무슨 잘 몰라. 아직 네. 우리는 올무도 놔봤거든요. 쥐덫 같은 거 놓는 거 아니에요? 응. 아, 저기. 그치, 쥐덫도 그렇고, 저 올무도 그렇고. 토끼나 이런 거 사냥할 응. 때, 응. 탁 걸리면 탁 이렇게 하는 거. 탁 걸리는데 어떠나요? 아무 데나 안 걸리잖아. 잘 가는 길에다. 그렇지, 그렇지. 가는 길에다. 잘 가는 길에다. 뭐 가는 길이 반들반들해요. 근데 거기다 삼보이 흙을 싹 덮어놓고. 그렇죠. 교인들도, 교인들도, 저 교회 나올 때면 다 천사 같잖아요. 근데 일반 살면서 이렇게 곁길로 세상으로 아~ 세상의 문들은 다 만들어놨어. 아~ 네? 거기다 놓는다. 그렇죠. 그런 게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흔히 써먹는 지금 술 좋아하는 사람은 그 옆에다 또 내놔서 언젠가는 걸려. 또 화토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다 또 꺾어서 언제 걸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때 망하게도록 사기꾼을 올무를 딱 놨어. 함정이야. 아, 사기꾼이 야, 나한테 주자면 함정이야. 그리고 해요? 잘 된다 그러지. 함정은 아셔? 함정도. 함정도 있네 네. 우리 파죠. 네. 땅을 파가지고 싹 저 대나무 사게 넣고 종이 덮어놓은 흙 싹 넣으면 이제 모르잖아. 흙 빠지고. 현대전에도 함정이 있는 것 같은데. 있죠. 탱크 같은 걸 파고 파다 이렇게 해서 숲으로 밤에 막 지나가다 흙 빠지면. 흙 빠지죠. 응. 그래서 옛날에 저 성경에도 저 아시아 왕인가 어느 왕이 저 유대왕하고 저 이스라엘하고 싸우다가 싸울 때 그 파놓은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이 있어서 옛날에 보랑이나 곰 같은 거 무선에서는 그렇죠. 그거 잡으려면은 함정에다 파놓고 땅을 파놓고 거기다 나무 가지를 이렇게 숲을 이렇게 이제 네. 빠지면 먹이를 거다 놓으면은 이제 지어먹으러 갔다가 네. 빠지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 저 마귀도 우리들을 잘 가는 길목에 함정을 파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돈에 유혹된 사람은 사기꾼의 함정을 더 놔요. 그래서 함정이 푹 빠져서 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 좋아하다가 할 때는 거기 좋아하는 것에 예, 푹 빠진다 그 말이죠. 한눈 팔다가 그렇죠. 한눈 팔다가 빠진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올무와 덫 이런 것이 있다 그 말이죠. 또 금을 아,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제일 사용하는 것이 가둬가지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어, 그물이죠. 시편 35편 7편에 이 성경은 이제 인용을 했으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예, 그 그물은 웅덩이에 숨기고 그물이니까 물이는 웅덩이에다 숨기고 그렇죠. 바다에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내 생명이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졸지에 그 그물에 걸리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예수님을 저 죽이려고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저 그물을 쳐놓고 웅덩이를 파놓고 함정을 파놓고 여기 걸릴까 저기 걸릴까 이제 그게 한 걸 말하는 건데 그물은 예수님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도 옆에도 함정을 파놓고 그물을 쳐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빠진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해놓지 너무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전쟁 무기 예.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육해 공군 수도 없이 많은 것처럼 그렇죠. 마귀가 이 우리 사람들을 예수님 사람들을 잡아가는 게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아, 지금 이건 그냥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한 거지. 종류는 시간이 없으니까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걸 우리가 다 피한다면 유혹과 미혹 뭐 여러 가지 다 포함되겠지만은 하여간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어디든지 걸리게끔 만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9편 15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비슷한 말씀인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야. 9편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이제 뭐 시편 9편에도 있고 이거 수없이 많아요. 요건 내가 이제 간신히 찾은 것 뿐이지. 자 이렇게 악한 영들은 우리 교인들을 죽이려고 그물도 치고 웅덩이도 파놓고 덫도 놓고 창에도 놓고
또이 저 그모는 단체적인 건 여러 장면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엮어서 잡으려고. 우리가 그때도 배웠지만 마귀가 교회를 성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는 신학교도 이용하고 그렇죠. 어? 저 노예 총회도 이용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목사를 이용한다. 그렇죠. 그게 그물이 아니에요. 그물 여러 교인 전체가 죽는 거 아니에요. 살아나피는 거 아니에요. 교인 전체가 아니에요. 저 신학교 교수가 한마디 상하면 그 거기서 배운 목사들은 다 그렇게 가다가 대한민국 전체가 그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그게 사람은 몰라도 거기에 한 교수가 사탄이 쳐놓은 거물을 노릇을 한다면은 그 거물에 신학생에 다 걸리지. 그 신학생을 통해서 교인도 다 걸리지. 무수히 거물이 찢어지도록 걸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안 생각하겠어요? 많이 잡을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저 군대에서 저 진중 세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황금어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황금어장. 그렇죠. 군대에서 세례 중에. 그거 다 믿나요? 그렇죠. 그때 뭐 의도 먹으려고 뭐 하여튼 이제 뭐 수천 명이었다고 그렇게 네. 믿는 사람으로 올리지만 마귀가 또 금으로 쳐놓으면 다 거기에 또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수없이 마귀가 지금 이렇게 마귀도 큰 늘 그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핵도 없단 말이죠. 네. 북한을 지금 쳐들어오려고 핵을 그렇죠, 들려고 그렇죠. 그러면 핵에 막 대응되는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요즘에 아주 그냥 열심히 뭔가 자꾸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탱크도 잘 만들고 그렇죠. 뭐 미사일도 잘 만들고 그렇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핵도 만들려면 뭐 금방 만들면 되니까 만들 수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는 저 우리는 지금 저 이게 막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라고 공격하려고 지금 여러모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런 걸 연구하듯이 네. 다 적을 죽이기 위한 물건, 저 기구들 아니에요. 그쵸? 마귀도 우리를 죽이려고 또 다른 기구들, 또 다른 무기들을 생각해놓고 만들어낼 거라 그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늘 대처해서 거기서 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좀 막바지래요. 예, 지금 보이진 않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공중에서 화살을 쏘아대고 있고 우리 앞에 올무를 놓고 걸리기만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의 그물을 쳐놓고 투망을 던지고 있고 우리 앞길에 함정과 웅덩이를 파놓고 위장을 해놓고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각종 덫과 창에를 미끼를 달아 우리가 잘 다니는 세상 통로에 설치해 놓고 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길로 자주 다니게 되면 일평생 삶 가운데 한 군데는 걸리게 될 것이다. 어느 것이든지 한 군데만 걸려들면 일생 망치게 되는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며 방어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배서에 보면은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여기도 화전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의 화전을 물리치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제일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돼. 우리가 방어만 해갖고 쓰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격할 땐 공격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 우리나라에 저 이제 철원 쪽으로 가면 방어선이 있잖아요. 제주서 있죠, 있죠, 응? 있죠. 일동으로 가는 곡이 있죠. 있었는데 그게 네. 없더라고요. 다 허물어버렸어요. 그건 누가 허물었어요? 먼저 문재인이 네. 허물었겠죠? 네. 그건 정말 온 국민들이 저 문재인 저 쫓아서 저 북한으로 보내야 돼. 네. 네? 아, 저기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는 거를 더 짓지. 그렇게 돌아가고 물어본다는 거는 저게 이제 전방에 지뢰들 다 제거했겠다. 그 말이 안 되는 기계 화사들 다 철퇴시켰다. 그러니까 눈 감고 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휴전선을 아직 길을 뚫어놨어. 뚫어놨고.
야, 그런 사람이 뭐 우리나라에 발붙이고 살고 무슨 뭐 별장을 짓는데, 아, 참 사람이 너무 좋아요. 자, 지금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잡으려고 호시탐탐. 우리가 성경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얼마나 무서운가. 이 구절 한번 봐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너의 대적이야. 우리들의 대적이란 말이야. 대적. 원수의 원수. 마귀가, 악령이, 사단이 우는 사자가 왔어요. 여러분들, 사자가 울부짖는 거 들어봤어요? 배가 고파서 아니면 자기 새끼를 빼앗겨서 그냥 으르렁 내리고 이빨을 내리고 그냥 금방 집어삼킬 정도로 할 적에 그거를 한번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그 사자가 다니엘을 얼마나 먹고 싶었을 거예요. 그 별짓을 다 했을 거야. 어? 그래서 나중에 입이 열리니까 저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을 집어넣었을 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뼈까지도 부숴버렸다 그랬어요. 뼈까지도. 이것이 마귀예요. 우리 영혼의 뼈도 못 추려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세상을 그냥 경계심도 없고 보초도 안 세워놓고 거기다 저 철조망 하나도 안 하고 울타리도 안 하고 담도 안 쌓아놓고 마귀를 이길 생각을 해요?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배 저기서 욥기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 다뭐 이제 사탄도 와 있어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뭐라 그랬을 때 이리저리 다니다가 어딜 돌아다녔어요. 여기저기도 세상을 여기저기 돌아다녀. 어디? 세상이라고 말했어. 그렇죠. 세상 여기저기 도로 돌아다녀왔나이다. 세상이라서 세상. 마귀가 다 돌아다니는 거야. 마귀는 세상 돌아다니는 거야. 마귀는요, 여기서 미국 가는데 뭐 13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영물이에요. 내가 한국에 가야겠다 하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과 그렇게 아주 초음속에. 예? 그런 마귀가 아무개를 내가 저 넘어뜨리기 저 홈은요, 저기 저 아프리카에 있다가도 여기 순식간에 온다 그 말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덤비면 이기겠어요? 못 이기잖아요. 뭐가 있어요? 방해할 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읽었어요? 큰일 나요. 영생은 거저되는 게 아니야. 그냥 예수님께 십자가 들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도 되는 게 아니야. 세상에 할짓다 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저 인류 대학 들어가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고, 서울대 들어가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우리 저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쉽게 가는 거냐? 그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요. 지금 돈 따라갈 때도 아니에요. 아직 무서운 때예요, 무서운 때. 지금, 예? 교역자들은 지금 밤을 새워서 지금 교인들을 지켜야 되는데, 파수꾼을 잘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돈만 있으면 행복해 보이죠? 아니에요. 안전하다, 안전할 때가 이거 해산한 여인의 임산이 가까운, 임산한 여인의 해산이 찬 것처럼요. 지금 이렇게 행복한 건다 지금 마귀가 올물 쳐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보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잖아요. 예.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통이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어때요? 그 대통령이 앞장서가지고 네. 방탄조끼 입고 막 아, 나가서 막 그렇죠. 국민들 막 동원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인구가 적고 뭐 소련에 비해서 적어도 단결해서 싸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살 길이 보이는 건데 그렇죠. 러시아는 지금 전쟁이 밀리니까 30만 예비군 동원했다 다 도망가잖아요, 이게 아,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습이 정말 우리가 이 전쟁통이 우크라이나처럼 폭탄이 떨어지게 죽는 것만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잘 먹고 뭐잘 하나 먹고 잘 사는 살았는데 게 이게 이게 전쟁이라니까요. 전쟁터인데 이게 전쟁터인데 그러면 아 우리는 뭐 괜찮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포탄 떨어지면 그때는 다 죽는 다 거죠. 죽는 거예요. 지금 인도자가 책임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목사님들이요. 지금 정신 차릴 때예요. 교회에서 월급 주니까 그거 가지고요. 저 딴짓 하지 마세요. 해외 투자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예수님께서 저 부자하고 저 거지 나사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부자 보고 뭐랬어요? 야,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도 받았고, 세상에서 좋은 거더 가질 생각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이제는 양떼들 잘 지켜요. 교회만 나오는 걸 만족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는지, 세상과 분리를 시켜야 돼. 세상 쫓아가는 거 끊어게 하고, 이제 피난처로 가야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
성령의 그 말씀. 예? 네? 네. 성령의 그 말씀으로 선포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이겨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제 경험인데. 네. 사실 예수님 믿는 그날서부터 이제 성경을 쭉 읽었잖아요. 네. 한 60년 동안을 계속 읽었어요. 네. 읽으면서 사실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신령한 배운 거는 한 뭐 20% 정도 돼요. 응? 네. 그러니까 우리도 얘기했지만 물도요, 샘물도요. 겉에서 나오는 샘물도 있고 1m만 파도 나오는 샘물이 있어요. 네. 그러나 생수라 할 적에는 어떻게 돼요? 100m 이상 깊이 그것도 그냥 진흙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안반수에서? 안반에서 뚫고 나온 거기서 나오는 물로 생수라고 그러죠. 그걸 구하기가 힘들었지 그 물 먹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설교도요. 그냥 성경 안 보고 인터넷에서 해도 얼마든지 설교해요. 입담 좋은 사람은요. 그냥 사람 울리고 그래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당장 베나가 생각하려니까 그 친구한테 갔잖아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가시냐니까 그냥 끌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했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야 네가 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냥 거기서 그냥 꼬꾸라졌어. 거기서 꼬꾸라졌어. 그러니까 교회자들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교인들 하여금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야. 그 주일날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지. 딴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지금은 때가 찼어요. 지금은 진짜 회개할 때예요. 진짜 회개할 때예요. 그 예수님으로 하세요. 팔복에서 제일 처음에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그렇죠. 심령이 가난하면 재물 많이 얻으려고 애쓰나요? 그렇죠. 않죠. 않죠. 그냥 먹고 살 거. 이거는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것까지 말리는 거 아니라 그 말이죠. 그렇죠.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그냥 거기서 평범하게 살면 돼. 근데 거기서 그냥 남보다 더 가지려고 있는 중에 평생 먹을 거 있으면 되는데 그냥 몇 대를 먹으려고 쌓아두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죠. 그러니까 마음의 가난을 주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시작했는데 우리는 만사태평으로 그냥 네, 네. 너무 만사태평 지금 사자가 나를 잡아먹는데 지금 뭐 맛있는 거 먹고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자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르고 맛있는 거 먹고 있어요. 네. 내가 지금 말벌을 잡잖아요. 납치로다 이렇게 말벌을 잡으면요. 말벌이 저 꿀벌을 물고 납치해 가는 거를 공중에서 내가 낚아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 분명히 자기 죽을 줄 알아요. 이제 포충망에 나비채 갇혔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발로 밟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줄 알면서도요. 그 안에서도 잡아먹어요. 꿀벌을 먹고 있어요. 자가 주는데도. 그 오늘날 교인들이 그런 형태라니까 하잖아요. 내가 지금 죽었는지도 모르고 맛있는 거 먹고 있고. 그래서 그거 그냥. 보면서 야 이게 지금 오늘날 교인들이 지금 마귀가 지금 끌려가면서도 지금 그냥 돈 타령하고 그냥 그러고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오늘 또 마귀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를 지금 노리고 있는지를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네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고 마칠까요? 네.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적 전쟁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경계가 미숙해도 안 돼요. 유럽에서는 모든 일에 실패한 것은 용서하지만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처벌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지 못한 것은 책임이 있어요.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지켜다야 돼요. 기도함으로써 마귀한테 틈 주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세상 문화나 세상 즐거운데 이런데 우리는 현혹돼서도 안 되고 세상 화려한데 넘어가서도 안 되고 세상에 하시는 기웃되게 되면 그 어딘가는 우리를 보석하기 위한 올무와 덫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깨어서 아무쪼록 마귀에게 끌리지 않고 주님 재림하실 때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하고 참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